안녕하세요. 네, 사회부식의 더위입니다. 맛있어요. 영화 어떠셨어요? 今夜ロマンスインジョ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少しこの映画の話をできればな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영화를 저희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나마 영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 말씀 영화 소개 감사드리고요. 그 본인 소개랑 캐릭터 소개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今回の今夜のロマンス劇場で検事役をやらせていただきました坂口健太郎です。この映画今回の今夜のロマンス劇場でっていうのは、まあ今見てもらってあれなんですけど、僕が映画が大好きな青山春香さん演じる美雪姫 がモノクロ映画の中から出てくるというお姫様の役をやっていて、少しそのファンタジーの部分がある映画ではあるんですけど、この二人の関係性っていうのはすごく純粋でピュアな作品になってると思います。どうでしたでしょうか。なんて言えばいいのかがでしたかって。ヨハオットショットよ。 영화 감독 지망생 켄지 역할을 맡은 사카구치 켄타로입니다. 영화에서 미유키 공주 흑백 영화에 나오는 미유키 공주 흑백 영화에서 튀어나오는데 좀 어떤 영화에서 판타지적인 요소도 물론 들어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 둘의 순수한 사랑은 좀 리얼리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영화 보시고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이 첫 내한이신데 좀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일본에서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한국을 찾은 첫 소감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本当に今回が3回目なんですけど 一番ちゃん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ファンの方と取れるのって今回が初めてなんですね。だからその韓国に来る前にそのチケットがすごく売れたよとか、いろんな人が心待ちにしてくれてるよっていうのはなんとなく僕にも届いてはいて、だからすごく今から昨日来て今からこうやってファンの方に一言一言お話すのはすごく楽しみだし、空港でも 優しい歓迎をいただいたから、なんかもっとこの映画のことを、この映画の良さをファンの方に伝えて、でなんとなく僕のことも伝えられればいいなと。 네, 저는 한국에 온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그 팬분들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일본에 있을 때도 뭐 이 영화의 티켓이 굉장히 많이 빨리 팔렸다라든지 매진이 됐다라든지 그 많은 팬분들이 기다린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거는 좀 처음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이제 팬들과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취하는 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공항에도 많은 분들이 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 영화의 매력 그리고 아울러 저의 매력까지 같이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昨日は何時に着いたんだろう。でも18時ぐらいに着いて、そこから焼肉を食べに行きました。 네, 어제는 오후 6시쯤 도착을 했는데요. 그대로 바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오이시, 야빠리. 네. 너무 맛있었어요. 고한 오이시가 네, 우리시ですよ 네. 밥이 너무 맛있어서 진짜 좋았습니다. 나, 마타, 난다로. 食事ができるタイミングで美味しいものを食べて、こっちの人たちとなんか交流ができたらいいな。何がおすすめですか？と、食事をする
기회가 있으면은 또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메뉴가 있나요? 그 혹시 한국에서 배우분들 중에 특별히 호흡을 맞춰보고 싶으신 배우가 있으신지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보신 한국 영화가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よくあの日本でも話題になったりするそのソガンジュンさんとかはなんか僕もあの最初はあのご存知じゃなかったあの知識がなか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縁を感じるなと思うしなんかこういういいタイミングがあったらご一緒してみたいなと思うし最近すごく、ああ、本当にこのクオリティを保って作品を作れるのはすごいなと思ったのは新幹線でしたね。新幹線、うん、ちゃんとヒューマンの部分もあればその、まあ、ゾンビが出てきたりとかそういうスリルのあるものとかもあってあのクオリティでできたのってやっぱり素晴らしいなとは思いましたね。だからなんかあのもしタイミングがあったらあのぜひ呼んでください。네, 일단은 그 서강준 씨를 사실 처음에는 뭐 잘 몰랐습니다. 지식이 없었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 주위에서 얘기를 하니 제가 어떤 인연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꼭 같이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춰보고 싶고요.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는 부산행입니다. 어떤 휴머니티도 있고 스릴도 있고 굉장한 퀄리티를 가진 작품들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좋은 타이밍이나 기회가 있다면 저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스무비 최소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캐릭터들은 되게 츤데레 캐릭터거나 아니면은 좀 인기 있는 미남 캐릭터를 좀 주로 맡았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어리버리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화 캐릭터 좀 어떻게 맡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이런 좀 순수한 캐릭터를 맡고 싶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今回の、ケンジっていう役はあのすごく、まあ、本当に少し情けないところがあったり頼りないところがあったりする男の子なんですけど、あのみゆきに対しての台本を初めて読んだ時にみゆきに対しての愛っていうのがすごく純粋ですごくピュアであの優しい男の子だなと思って、僕は最初の台本の段階でケンジのことをすごく好きになったんですね。だからなんかこの男の子だったらこの2人の愛の形をすごくあの映像を通してお芝居を通してお客さんのみんなにお客さんに伝えられるだろうなとも思ったし、その純粋さ、まあ、情けなさだったりもすごく可愛らしく見えたんで、多分自分の中でもまたちょっと違う新しい役かなっていうのはこの作品を選んだきっかけでしたね。ね、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켄지라는 역할은 조금 한심하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한 캐릭터인데 미유키 공주에 대한 사랑만큼은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좀 다정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본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켄지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 둘의 미유키 공주와 둘의 사랑을 연기를 통해서 관객에게 잘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켄지의 순수함이 좀 귀엽게도 느껴지기도 했고 사랑스럽게도 느껴지기도 해서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캐릭터였기 때문에 연기해보고 싶다고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로 그 한국 팬들에게 이제 이 영화를 앞으로 보게 될 한국 팬들에게 영화 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영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말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거 한 말씀 마무리 듣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今夜アロマンス劇場で7月11日に公開しますが、もう本当に日本で大切に大切に、監督、キャスト、スタッフ陣と作り上げた、
すごくピュアで純粋な愛の物語だと思います。韓国でこうやって公開できるっていうのは僕はすごく嬉しくて、なんかまたこの今夜のマス劇場という作品が韓国の皆さんに見ていただいてしっかり育っていけばいいなと思います。ぜひ劇場で、ケンジと雪の愛を見届けてあげてください。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예오늘밤로맨스극장에서7월11일개봉을하는데요일본에서모든스태프들이굉장히정성을들여서만든순수한이야기입니다한국에서개봉되어서너무기쁘고요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봐주시고 그리고 극장에서 특히 많은 영화를 봐주시고 사랑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 대박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근데 우리 지금 내가 한 게 있길까? 아무리 영화 좀 이런 거 같은 얘기 해줄까?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의미인지 진짜 구체적인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이걸로 괜찮을까요? 한국의 こうやって 皆さんに見てもらえるっていうのもあるし、帰るまでに5単語ぐらいは覚えて帰りたいな。で、물론한국분들이이렇게많이봐주셨으면하는마음도있는데、일단은저는일본에귀국하기전까지5개단어정도는외우고싶네요。なんかおすすめがあったらこっそり教えてください。혹시그가르쳐주고싶으신단어가있으면몰래좀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지금알고계신단어혹시소개해주실수있으신가요？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坂口健太입니다。맛있어요。어제드신사랑해요。어제고기보다더맛있게드셨던뭔가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소면 소면맛있어요。네소맥을아주맛있게어저께드셨다고하시고요그럼저희포토타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배우분은잠시일어나셔서 우측으로대기해주시기바라겠고요삼계탕 먹어야 삼계탕도 방금 배웠습니다